자, December 5th, 11월 5일. 오늘 밤은 최악의 밤이야, 지금껏. I went to a party. 나는 파티에 갔어. 친구들이 집에. It's winter. 겨울이었어. 하지만 나는 밖에 머물렀어. 왜냐하면 it was too hot. 나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왜 옷을 그렇게 껴입으니 더울 수밖에 없겠지. 자, being inside a house. 자, 이게 동사네. 여기서 자, ing가 앞에 왔는데 동사가 먼저 나왔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동명사란 얘기지. 자, 집 안에 있는 것은 느꼈었어. 뭐처럼? Being in a sauna.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Sarah was in the living room. 사라는 거실에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향했어. We are talking. 우리는 얘기하고 있었고 She noticed. 그녀는 알아차렸어. 내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아마 생각했나 봐. I was nervous. 내가 긴장했다고. 뭐 하느라? Talking to her. 그녀에게 얘기하면서. 자,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ing가 들어갔지. 자, 그리고 생각했어. 자, 이거는 병렬이다. 뭐라고? It was sweet. 자, 그것이 달달하다고. 얘도 정신이 아니네. 옷 띵띵하게 입고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달콤하댄다. 그지? 자, in reality. 자, 실제적으로 I was about to pass out. Pass out 하면 이게 기절하다 이런 뜻이야. 정신을 잃다. 그래서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 하다 이 뜻이지. 그래서 나는 막 정신을 잃으려고 했어. Because, 왜냐하면 나는 네 개의 티셔츠와 두 개의 긴 셔츠를 그 나의 울 스웨터 밑에 입고 있었기 때문이야. 완전히 돌았구나 이제 얘가. 자, 그러면서 she touched my arm. 얘도 이상하네. 그녀는 내 팔을 만졌어. 왜 만지니? 어쨌든 asked me. 나한테 물었어. How many layers I was wearing. 내가 얼마나 많은 겹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자, 이거 우리 중학교 수준인데 이걸 갖다가 how many 해가지고 was I 있다는 짓거리 하지 말자. 이거 이제 명사절이지. 자, 그리고 how many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뒤에는 뭐다? 셀 수 있는 거고 많으니까 바로 layers가 들어간 거 체크하고. 나는 몇몇 변명을 했어. 그리고 그 방을 떠났어. 서둘러서. 자, abandon 하면 무슨 뜻이야? 바로 포기하다라는 뜻이지. 바로 give up의 뜻이야. 그래서 배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뭐 퇴선하라 뭐 이런 뜻인데 I told myself.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어. 나는 화장실로 달려왔어. 나의 팔은 무거웠어. As I pulled off the shirt. 내가 셔츠를 벗을 때. 자, 이거 pulled off라는 거. 수거처럼. 이어 동사. pulled off. 기억합시다. 자, just lifting them. 여기서도 마찬가지 ing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동명사. 단지 그것들을 들어올리는 것. 그것들은 모르겠어. 팔이겠지. Exhausted me. 나를 지치게 했어. I had to stop. 나는 멈춰서 쉬어야 했어. I slowly took off all the shirts. 나는 모든 셔츠를 서서히 벗었어. 그리고 그것들을 장롱에 숨겼어. 자, 그리고 이 우리 이어 동사에서 took off 할 때 이렇게 일반 명사일 때는 took all the shirts off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만일 이게 대명사였어. 만일 이걸 them이었어. 그런 것 같으면 꼭 took them off 해야 된다는 거 알지? took off them 하면 틀린다. 자, I put my sweater back. 나는 다시 그 스웨터를 두었어. 아니, 입었어. put on은 입다지. 자, put on은 입는 거야. 자, 그리고 이 my sweater 이거를 자, 이제 put on my sweater back 해도 뭐 아무 문제는 없다. 자, without anything 그 아래 아무것도 없이 이제 안에 입던 거 다 벗고 그냥 그 스웨터만 입었네. 자, relieved of the weight of all those layers I had been wearing. 자, 이게 분사구문이네. 왜? being이 생략된 거지. 그 콤마가 왔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자, relieve는 이렇게 되지. relieve, 덜어주다. 명사에게서 of 이하를 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명사 be. 근데 이게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되니? 명사 be relieved of be가 되겠지. 그러니까 be가 덜어진 나는 이렇게 되는 거지. being이 생략된. 그리고 내가 덜은 게 아니라 덜어졌으니까 relieved 그리고 바로 of가 왔지. 그러면 그 모든 겹의 무게가 덜어진. 근데 그 겹은 어떤 겹이었지? 내가 입고 있었던. 지금 시제가 뭐지? 과거지. 과거 그 지금 시점보다 더 앞서서 내가 계속 입어왔었으니까 이게 바로 had been wearing인 거야. 알겠지? 요거는 시제 조심하자. 자, 그걸 덜어진 나는 가볍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느꼈습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였는지를 파티에서. 이거 조심하자. 우리가 해석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자꾸 how를 쓰고 싶은데 뭐야? 명사 자리 빠졌지? 그러니까 what이 온다는 거.
자 그리고 자 내가 어떻게 보였는지 그 어떻게 보인 것은 a sad ball of clothes 아주 슬픈 옷 공덩어리 그 옷 뭉탱이 뭐 이런 뜻이겠지 오케이 자 12월 6일 oops I just realized 나는 마침내 깨달았어 단지 깨달았어 뭐를 I left my clothes back at the party 내가 파티에 내 옷들을 두고 온 것을 지난밤에 자 that's okay 괜찮아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 Because, 왜냐하면 나의 날들, 어떤 날들, 추가적인 겹들을 입던 그 날들은 are finally over, 마침내 끝이 났기 때문이야. 만약 세라가, 자, had fallen in love with a bigger me, 더 큰 나와 사랑에 빠졌었다면, she wouldn't like me anymore. 그녀는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거야. As soon as, 그녀가 뭐뭐 하자마자지, 알아내자마자, 뭐를? 내가 그것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자마자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자, 이거 혼합과정이다, 혼합과정.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과거에 그녀가 사랑에 빠졌었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지? 가정법이라는 거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이게 사랑 실현 불가능해. 사랑에 빠졌었다면, 사랑 안 했는데 사랑에 빠졌다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랑 안 하는 거야. 지금도 사랑 안 하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만일 지금 사랑하든지 과거에 진짜로 사랑했든지 이러면 가정 혼합 가정을 못 쓰겠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주절. 주절의 if절은 이제 과거의 일. 그리고 지금 주절의 절은 현재의 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가정의 ed가 붙었으니까 이 if절은 head pp. 여기는 그냥 바로 가정의 ed만 붙은 꼴. 알겠지? 기억합시다. 자, 게다가 겨울은 is going to last forever. 자,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 last 자동사다. 수동태로 안 쓰인다. 그지? 그리고 I can't wear. 나는 많은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봄에는. 자, 당연히 clothes가 셀 수 있으니까 이게 many가 온 거다. 자, I'd look like a sheep. 나는 양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어떤 양? It's wood shaved off. 자, with 명사, 형용사. 자, 얘하고 얘 관계가 무슨 관계? 주어수로 관계. 우울이 깎는 게 아니라 깎이지. 그래서 shaved off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from now on, 지금부터 I'm going to just be the real me. 나는 진정한 내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린 아주 이런 행복한 얘기로 끝이 나나? 자, 그러면서 December 12th, 12월 10일. Okay, so, 그래서 I'm really skinny. 난 정말로 말랐어. So what? 그래서 어쩔 건데? That doesn't make me upset. 하지만 그것이 나를 자 뭐다? 기분 상하게 하진 않아. 화나게 하진 않아. It's just the way I was born. 그것은 방식이야. 내가 태어난. 자, the way 다음에는 how 관계부사 없다. 못 쓴다. 굳이 쓸 것 같으면 뭐 한다? the way 대신 how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it's just how I was born. 이거는 맞겠지. 굳이 the way 뒤에 쓰고 싶다면 that을 쓸 수는 있겠지. It's just the way that I was born. 요거는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there's another party tonight. 오늘 밤 또 다른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will pick me up. 자, pick up me가 아니라 pick me up. Pick me up, pick me up, pick me up. 뭐 요즘 노래도 있던데. 자, 그래서 이거 pick me up. 자, 이어 동사 사이에 대명사는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another. another은 또 다른이지. 여기에 the other 쓰는 거 조심해라. the other를 썼으면 세상에 파티가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 어떤 두 파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또 다른 파티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다음에는 단서 온다는 거. 나는 모른다.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 So I've laid four different shirts out on the bed. 그래서 나는 네 개의 다른 셔츠를 침대 위에 두었습니다. 자, 이게 뭐니? Lay, laid, laid지. 두다. 타동사지. 이거 조심하자. 눕다, 놓다. Lie, lay, 눕다, 누워있다. 놓여지다. Lain. 이거 lain으로 쓰는 거. 이거 조심하자. 이거. 이 타동사야. 자, 그 다음에 I still haven't decided one on one. 나는 아직 하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눈이 오고 있습니다. Maybe I'll wear all of them. 나는 그 모든 것을 입을 것입니다. 단지 오늘만. 하지만 결국 다시 미쳐갔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도대체 뭐 별...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 마지막에 우리 오늘 했던 거 이제 뒷부분 쪽이 훨씬 더 시험에 나올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문법적인 것들 아까 혼합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제 같은 것들 신경 쓰면서 우리 시험 대비를 합시다.